최단 실근 판별직사 판별직사 실은 두 개, 충분 한 개, 학원 두 개가 있어 없어. 실두, 흉이, 헛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겹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제?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하나씩 A1, 2, 3, 4 넣으면서 다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표 만들어서 하는데 겹치는 게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뭐가 편하겠어? 길을 잘 들어야 돼. 같은 건 하나만 빼고 되지 않을까요? 표로 겹친 공통 거는 구한다? 뺀다? 공통 거 하나만 빼고 공통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이걸 못 풀잖아, 지금. X가 마이너스 2일 때 아니에요. 돌려준 건가요? X가 마이너스 2인지는 어떻게 하나? 여기에서? 네, 저기서 마이너스 2이고 오른쪽에 A에 2 넣었을 때도 똑같이 좀 B는 뿔마사인데? 나오니까 이거 A가 2일 때 얘가 0일 때도 있는데? 때는 두건 겹쳐지지 않지 않아요? 근데 A가 2이고 B가 4일 때 겹쳐지지 않아요? 그걸 빼주면 되겠네. 거기 풀어. 안 나와. 뭐 계산 실수했겠지. 왜샤? 이게 되는 건 실근 두 개? 이 케이스.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사가 있어 없어? 마오까지 있네. 그제? 그 대신 B는 허가를 가져야 되니까. 불마. 0번. 이게 지금 뭐야? 그냥 4호 마이너스 4. 이게 실근 아니야? B는 허가는 가져야지. 그래서 B는 0, 불마 1. 4는 안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6, 하나, 둘, 7. 42개 있네. 오케이? 이거일 때 A는 몇이야? 1? 0과 2 사이 1? B는 불마 5? 두 건밖에 없네. 중간일 때가 문제네. 중근인데 A가 0인 중근이 있고 A가 2가 되는 중근이 있다 그랬지. 중근일 때 중근 가져야 된다 그랬지. A가 0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 B가 중근 가는 게뭐 있었어? 뿔마 4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두개 있지. 겹치는 거 아니라 그랬지. A가 2일 때
B도 풀 마사지. 근데 A가 2고 B가 풀 마사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있어. 뭐가 겹치나? B가 4할 때. 그럼 한 개 돼서 안 되지 그니? 왜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나오고 또 뒤에도 x제곱 4x가 겹친단 말이야. 얘는 한 개로 쳐야 되나 그러면?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뭐 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의 근 하나가 뭐 1과 a이고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의 근도 뭐 1과 b면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근이 마이너스가 특정이 돼 있는데 아까 전에 그건 네가 설명한 거 아니야? 여기서 거꾸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나올 수 있는 거는 2하고 마이너스 2밖에 없지. 그럼 2를 여기다 넣어. 그지? 근데 이건 정수가 아니잖아. 응?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얘는 그게 그거잖아. Don't worry. Be happy. 42. 43, 44, 45. 47쌍 있겠지. 답 확인해. 자, 답이 틀린 관계로 다시. 아까 전에 A가 뭐일 때? 10일 때지. 얘가 10일 때는 뭐야? 이건 내가 안 했지 않았나, 아까? 이제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그런 거. A가 몇이야? 0, 마이너스 1. 왜 얘기를 안 했나? 2, 3, 4. 응? 왜 얘기를 안 했어? 사실 이거 봐, 이것만 하고 안 했잖아, 얘는 아까 전에 이걸 또 됐었어야지. 그래서 그래도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돼? 0과 2 따로 빼서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아 2를 빼면 안 되지? 0과 2 아 지금 아이씨 미쳤어 미쳤어. 자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8 7에 56 57 58 59 60 61 맞네. 답은 61개.